함성을 던져라 2020-2021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청주에서 펼쳐지는 여자부 1라운드 경기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연패 탈출 노리는 두 팀의 맞대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청과 경남개발공사의 맞대결 계속해서 백성사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5연패 늪에 빠져있는 인천광역시청, 이 역시나 비시즌 전력 누수가 많았는데요. 시즌의 뚜껑을 열었을 때 현재까지도 지금 첫 승을 신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골키퍼의 고연아 선수의 신입생이거든요. 이 선수가 오늘 얼마만큼 또 막아주고 그다음에 특히 공격에서 김희진 선수가 얼마만큼 활약을 해주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네, 반면 지난주 이 청주에서는 두 경기를 모두 패배했던 경남개발공사인데요. 뜨거운 추격전을 펼쳤지만 역시 연패를 끊지는 못했습니다. 자, 박세영 선수가 굉장히 선방은 많이 하고 있지만 공수에 대한 밸런스가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어요. 오늘 예. 공수에 대한 밸런스를 얼마만큼 살리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네, 두 팀 모두 연패 탈출을 노리는 오늘 1라운드 맞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앞서 승리를 거뒀던 삼척시청이 이제 6연승 질주, 승점 12점으로 단독 1위 자리를 공고히 했고요. 부산과 광주, 또 대구도 SK 슈글즈에 이어서 6위에 포진하고 있는 경남개발공사 시즌 2승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청에 이어서 지금 최하위, 유일하게 지금 올 시즌 아직까지 승리가 없었던 인천광역시청입니다. 자, 인천광역시청 오늘은 꼭 승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좀 김희진 선수, 김한현 선수가 오늘 공격에서 얼마만큼 풀어지냐에 따라서 좋은 경기가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더욱더 이 연패 탈출 의지가 과연 어떤 팀이 더 뜨거울지. 5연패의 인천과 지금 현재 2연패를 당하고 있는 경남인데요. 아, 최근 역시 이제 연패를 한 차례 끊었지만 또 한 번의 2연패 늪에 빠져있는 경남개발공사. 아, 역시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실점을 하고 공격적인 부분까지 거의 최하위에 지금 포진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청의 기록들입니다. 자, 인천광역시청이 수비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있고 예. 그다음에 특히 고현아 선수가 얼마만큼 오늘 막아내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한년, 김희진 선수의 공격력이 폭발이 돼야 됩니다. 예. 반면 경남개발공사는 이제 수비적인 부분, 실점 부분이 오히려 더 기록적으로는 더 높은 순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 득점력은 이제 리그 최하위에 처져 있습니다. 아, 문필이 플레이 코치가 좀 이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인천은 더욱더 어려움 속에 오늘 또 다시 한번 시즌 첫 승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자, 또 선수 교체 폭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계속 게임을 뛰고 또 정경기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체력적인 안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반등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아, 이 많은 실점, 확실히 이제 승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앞선 경기의 인천광역시청이었고요. 아, 신은주, 김한영 이 선수들의 이제 공격 능력, 또 고연아 골키퍼의 그 골키퍼로서의 역할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신은주, 김한영 선수가 굉장히 많은 팀에 도움이 되고 득점은 많이 하고 있지만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김희진 선수의 공격이 터져야지 오늘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팀 득점 최하위에 처져 있는 경남개발공사 역시 득점력이 중요해 보이고요. 아, 든든한 골키퍼 국가대표 박세영 골키퍼가 버텨주고 있는 경남개발공사입니다. 자, 박세영 선수가 뒤에서 든든히 버티고는 있지만 공격에서의 어떤 활로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예. 오늘 공격의 전개로 인한 득점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경남개발공사는 지난주 이제 광주와 대구를 상대로 모두 패배했는데 대구 컬러풀 대구를 상대로 특히나 이제 후반전 뜨겁게 추격하면서 아, 이 승리를 엿봤지만 한 점차 패배를 아쉽게 당했던 결과였습니다. 자, 막판에 경기 운영을 좀 잘하면 예. 이길 수 있는 그 경기를 펼칠 수 있었는데요. 이 두 팀 간의 오늘 변수도 이 경기 운영을 얼마만큼 노련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시즌을 맡게 되는 20살의 김한영 선수가 참 공격적인 부분에서 김희진, 신은주와 어떻게 풀어낼지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팀과 이별이 다가오고 있는 김보은 선수도 오늘 다시 한번 경남에서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겠습니다. 오늘 경기 해결사는 과연 누굴까요? 인천광역시청 역시 김한영 선수, 경남개발공사 허유진 선수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 김한영 선수 역시 뭐 득점도 득점이지만 살림꾼이거든요. 예. 뭐 굉장한 리더를 하고 있고 허유진 선수 또한 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좋은 경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예, 뭐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앞선 경기들 김한영 선수가 꾸준히 득점을 만들어줬고요. 아, 이 확실히 이제 최근 광주를 상대로 패배를 했지만 역시나 김한영과 신은주가 5득점씩 기록을 한 바 있었습니다. 아, 지난 경기 양 팀의 슛 차트인데요. 확실히 이제 인천광역시청이 광주를 상대로 많은 득점은 아니었지만 피벗에서 높은 득점력을 보였고 반면 이제 컬러풀 대구에게 한 점차 패배를 당했던 경남개발공사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중앙과 또 라이트백 또 레프트백에서도 이제 슛을 시도해봤지만 이제 중앙과 라이트백에서 득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인천은 농슛에 대한 득점이 거의 없고 이제 그 6미나 9미 사이에서의 어떤 득점이 많이 나온 반면 예. 경남개발공사는
정혜리 선수의 농슛 돌파의 득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75%의 성공률을 보였던 그 위치가 바로 정혜리 선수의 포지션인데요. 지난 경기 주요 선수의 기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한영 선수가 5득점과 2개의 어시스트, 오해담 선수가 하나의 스틸을 기록했고 김한영 선수가 수비 시에도 4개의 블록슛도 함께 기록을 했습니다. 자, 정혜리 선수가 어시스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또 득점까지 가세가 된다면 오늘 정말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혜리 선수가 뭐 득점도 득점인데요. 4득점과 6개의 어시스트, 더욱더 성장한 모습. 또 허유진 선수가 공격에서 어떻게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해줄지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허유진 선수가 1대1 개인 돌파가 굉장히 능한 선수거든요. 예. 자, 1대1 개인 돌파에 의한 득점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라운드 맞대결에 나서는 인천 광역시청 선수단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필이, 신은주, 오예담, 고현학 골키퍼, 이혜은, 김희진, 김한영, 김성은, 강주빈, 김한나, 신다리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인천은 교체할 수 있는 자원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오늘 이 체력 안배를 어떻게 해서 경기를 마칠 것이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필이 플레인 코치가 이제 팀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이제 경남개발공사의 선수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학영, 노희경, 김미연, 박세영 골키퍼, 정현희, 여지원 골키퍼, 김진희, 전유나, 김혜진, 김보은, 허유진, 이설화, 박하연, 이현주 선수가 부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선수 명단보다는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상당히 줄어들었던 경남개발공사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박세영 선수가 뒤에서 또 막아줘야 되고 공격에서는 인천의 3-2-1 전진 수비를 어떻게 뚫을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팀의 1라운드 맞대결 9번호 서태웅 심판진이 수고해 주겠습니다. 자, 글쎄요, 두 팀 중에 한 팀은 연패 탈출을 꼭 거머쥘 수 있을지. 아, 참 아직도 애띤 골키퍼죠. 고현아 골키퍼 20살, 2001년생 이 루키급 골키퍼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자, 오늘 골키퍼로서는 굉장히 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고현아 선수 여태까지 굉장히 잘 막아줬거든요. 예. 오늘도 많은 선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세영 골키퍼도 오늘 든든하게 골문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보은 선수가 이제 내년 1월부터는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삼척시청으로 이적을 하기 때문에 이적 전까지 이제 경남에서도 유종의미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인천광역시청과 경남개발공사 1라운드 맞대결 시작합니다. 하얀색 유니폼의 경남이 전반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검정색 유니폼의 인천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겠습니다. 고현아 골키퍼가 이제 오늘 경기도 어느 정도의 세이브와 방어를 보일지 인천광역시청 수비적인 부분이 중요해 보이고요. 득점 최소, 지금 최하위에 처져 있는 경남개발공사 오늘 공격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왼쪽 윙에서 김보은에게 이현주, 정현이 다시 한번 스킨무브 이후에 들어가려고 하죠. 신은주가 파울로 저지했습니다. 자, 허유진과 함께 이현주, 정현이가 3백으로 나서고 있는 경남이고요. 중앙에서 허유진 가보듭니다. 오른손 슛 골대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파울이 함께 지적됐습니다. 자, 허유진 선수 굉장히 좋은 돌파에 의한 슛을 던졌는데요. 저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플레이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패시브 상황 허유진 그렇죠? 슛 막아냈습니다. 고현한 골키퍼. 자, 이제는 인천광역시청의 첫 번째 공격 시도합니다. 강주빈 사다리 패스 오른쪽 윙에서 슛 성공했습니다. 시작부터 신다리 선수가 첫 번째 슛을 성공해냅니다. 자, 신나는 선수 박세영 선수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박건대를 수술해서 득점을 했는데요. 예. 아니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초반 예. 분위기. 아, 박세영을 먼저 공략해냈던 신나는 선수 올해는 이제 22살. 아, 신나는 선수도 윙에서 첫 번째 슛을 성공해냈고요. 인천의 고현아 골키퍼 일단은 첫 번째 방어에 성공한 이후 이제 두 번째 수비에 시작을 합니다. 정현이 오른쪽, 노희경이 윙으로 나서고 있고요. 노희경 45도 돌파. 7m 들어가 선언됩니다. 자, 측면에서의 움직임. 확실히 중앙에서 들어가는 과정이었는데 김한영 선수 파울로 저지했습니다. 아, 6m 안에 들어가서 방어했기 때문에 7m 더가 주어졌습니다. 허유진 슛! 막아냈어요! 리바운드 이후에 다시 한번 슛! 이번에는 성공해냈습니다. 허유진! 고윤아의 손에 스치면서 골대를 때렸는데요. 보시죠. 잘 막아냈지만 이후에 허유진의 두 번째 슛은 막지 못했습니다. 자, 교환의 선수 굉장히 신인답지 않게 대범하게 잘 막아주고 있는데요. 예. 오늘 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은 시작부터 2분 만에 두 개 세이브를 기록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고현아 골키퍼고요. 1-1 동점 상황, 인천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김희진, 김한용에게 적극적인 수비를 시도해봤던 허유진이고요. 김한용,
다단의 패스 다시 한번 들렸어요. 멋있긴 하나 이번에는 박세영이 막아냅니다. 자, 신단에게 두 번 당하지 않았던 박세영 골키퍼고요. 여진 다시 한번 어렵게 볼을 전달받습니다. 중앙에서 정현이 손맞고 굴절되지만 살려내는 노유경입니다. 자, 다시 재정비하면서 공격 준비하고 있는 경남이고요. 허유진 이현주가 김보은에게 왼쪽으로 갑니다. 이설화가 왼쪽 윙으로 나서고 있고요. 정현이 중앙에서 이동 과정 수비자 파울. 수비 과정에서 김성훈 선수가 경고를 구해봤습니다. 자, 지금은 정현이 선수가 이제 크로스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밀었기 때문에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네. 이현주 다시 원핸드 캐치 김보은. 강력한 슈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2대1 한 점 차 경남이 이제 한 걸음 앞서가고요. 김희진 김한영의 패스. 아, 치열한 스틸 시도가죠. 하지만 정현이의 파울입니다. 정현이 선수 이제 데뷔 두 번째 시즌을 맡고 있고요. 2019년 드래프트 전체 2순위에 빛나는 루키 선수입니다. 자, 정현이 선수 뭐 득점도 상승세에 있고 특히 어시스트 부분에서 굉장히 눈을 뜨고 예. 많은 어시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좋은 경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두 번째 시즌은 더 적응한 모습, 성장을 해가는 모습이고요. 앞선 경기도 6개 도움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윙에서 신달의 강주빈 롱슛 박세영이 막습니다. 아, 역시 박세영입니다. 박세영 골키퍼도 두 번째 세이브. 정현이 중앙 돌파 직접 파고듭니다. 수비자 파울. 정현이 선수가 확실히 두 번째 시즌 더 자신감이 붙은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피드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예. 좀 빨리 파고 들어가는 그 다음에 파워적인 면은 약간 부족은 하지만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현주 짧게 건네줬고요. 또 한 번 피바 플레이 김보은. 아, 김보은의 연속 득점 3대1로 격전을 벌리는 경남개발공사입니다. 김유진. 일단은 첫 번째 득점, 바로 신달의 득점 이후에는 아직까지 추가 득점에 쉽지 않은 흐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청입니다. 자, 슛을 시도는 계속하고 있지만 역시 박세영 선수가 뒤에서 든든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득점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 자, 김한영, 김희진, 강주빈 3페이 가동되고 있는 인천광역시청이고요. 김한영 다시 김희진에게 45도 슛! 도입대를 때립니다. 자, 지금 터치가 인정이 되면서 다시 공격권은 인천입니다. 자, 지금도 박세영 선수에게 손을 맞고 골대를 맞고 나왔기 때문에 예. 공격권은 다시 인천이 주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김희진 짧게 강주빈 사다리 패스 신달의 슛! 아, 성공! 네, 신달의 오늘 두 번째 득점을 기록해냈습니다. 3대2. 자, 수비진은 이렇게 김성훈이 투입되고 함께도 플레이를 가져가고 있고요. 피버 투입 김희진이 김보은에게 파울을 범했습니다. 아, 중앙에서 확실히 이제 김보은 선수의 역할 오늘 경기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경남개발공사인데요. 자, 특히 3-2-1 전진 수비에 대한 그 공격은 피벗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윙이나 윗선의 찬스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정현이 짧게 내줬고요. 런닝슛 이현주 하지만 블록슛에 맞고 벗어났습니다. 이현주도 첫 번째 득점 노려봤지만 상대 터치 아웃이 됐고요. 다시 공격권은 경남개발공사. 정현이 김보은이 움직여줍니다. 허유진에게 강주민의 손수비 45도 돌파 성공! 이현주 드디어 첫 득점을 신고합니다. 자, 이현주 선수 개인 1대1 돌파에 의한 득점이 나왔는데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페인트를 해서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완벽하게 김성훈을 속였고 골망까지 흔들었습니다. 첫 번째 득점, 이제 4대2로 다시 격전을 벌리는 경남개발공사입니다. 오해당 선수가 교체 투입된 인천이고요. 오해당 선수도 역시 지난 시즌 부상 후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해당, 바른 패스웍이에요. 비바 플레이! 아, 네. 득점 성공! 자, 빠르게 김한단 선수가 교체 투입이 돼서 공격 시에는 이제 득점까지 올려주고 있습니다. 아, 김한단 선수! 지금 중앙에서 들어가는 과정, 수비자 파울이고요. 신은주의 파울. 수비 시에는 김성훈, 공격 시에는 김한나가 투입되고 있는 인천광역시청입니다. 허유진, 지금은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살려내는 정현이 선수.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공격권을 지켜냈던 정현입니다. 이현주. 허유진,
자, 김보은 일단 피벗 자리에서 나와 있고요. 중앙에서의 움직임 오른쪽으로 그러나 패스 미스. 자, 실책을 범했던 허유진 선수입니다. 오른쪽의 움직임 확실히 이제 노희경 선수 쪽으로 전달하기 위해 패스를 시도했지만 실책이 기록돼 허유진 선수였고요. 4대3 한 점을 뒤져 있는 인천광역시청의 공격입니다. 오해담 김한영. 인천시청 어린 선수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린 선수들이 경기 운영을 좀 잘해주고 그다음에 득점이 예.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해담 김한영 오른쪽 이동하면서 파고들었어요. 그러나 골대 강터 공격권은 경남에게 넘어갑니다. 자, 아직 김한영이 백코트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빠르게 공격 전환 허유진 직접 들어가는 과정 7m 들어. 자, 지금은 허유진 선수가 네. 돌파하는 과정에서 옆으로 와서 부딪혔기 때문에 자, 그 비신사적인 행위로 간주를 해서 2분간 퇴장과 동시에 7m 들어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경기 김성우 선수가 첫 번째 2분간 퇴장을 부여받았고요. 7m 들어 정현이 슛 성공. 아, 거의 루키급 선수 간의 맞대결. 정현이가 한번 웃었습니다. 자, 정현 선수가 이겼네요. 예. 자, 허유진 선수도 어시스트 하나를 추가했고요. 정현이 선수도 득점을 기록합니다. 자, 엠티골을 선택하는 인천이고요. 골문을 비우고 다시 6명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한영 오해담 다시 다리가 오른쪽에 포진하고 있고요. 다시 중앙에는 김한나 김희진의 슛! 아, 박세현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아, 빠르게 들어가는 과정인데요. 자, 골키퍼가 들어갔지만 그대로 박세현 골키퍼의 득점입니다. 고야노 선수 공보다 더 빨리 뛰었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저거 보세요. 아, 빠르게 복귀를 했지만 박세영 골키퍼는 더 정확한 슛으로 먼저 득점을 기록합니다. 자, 박세영 선수는 볼이 좀 늦게 갔는데 고현아 예. 선수는 또 더 빨리 뛰어서 골이 득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세영 골키퍼가 세이브뿐만 아니라 오늘 득점까지. 김희진의 돌파 골대를 뛰었어요. 이번에 고현아 골키퍼 빠르게 자 골대로 들어가고 있고요. 퇴장 시간은 아직 40초 남아있는 인천광역시청입니다. 6대3 석점을 앞서는 경남개발공사. 자, 5명의 수비 허유진 박세영 골키퍼의 득점의 여운이 좀 짙게 지금 깔려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른 패스에요. 이번 팀플레이로 득점을 추가합니다. 이현주의 득점 정현이 어시스트. 자, 정현희 선수 바로 저런 부분이거든요. 저런 부분이 굉장히 어시스트 부분이 항상이 돼 있어요. 예. 자,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어시스트를 하는데 좀 눈을 좀 많이 뜬 것 같아요. 예, 확실히 지금 이현주 선수의 움직임을 살려주는 그 패스 템포 타이밍이 적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현이가 도움을 하나 추가하면서 이제 7대3. 자, 퇴장 시간은 모두 지워졌고요. 이제 6명이 다시 공격을 시도하는 이철입니다. 바드 패스. 아, 신은주가 오랜만에 볼을 터치했는데 타이밍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김희진, 김한영 중앙에서 슛! 블록슛 맞고 캐치해내는 박세영 골키퍼. 이현주 저희 김보은이 버텨줬던 경남이었고요. 다시 템포를 조절하는 허유진 선수입니다. 7대3 일단은 전반 11분의 시간이 지나는 시점 경남개발공사가 넉 점을 앞서 있습니다. 정현이 김보은은 지금 현재 김희진이 마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허유진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정현이 직접 돌파 득점까지 정현이. 아, 정현이 선수가 도움과 이번에 득점까지 확실히 경기를 잘 끊어주고 있고요. 아, 우필이 코치가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인천광역시청과 함께 보겠습니다. 왜 다 넘어지면서 왜 다 수술 저 자신이 없냐. 올라서서 보고 때리라니까. 올라서서 보고 때리고 그리고 서서 공격하잖아 대놓고. 다 서가지고 드리블 치고 헤딩 치고 드리블 치고 헤딩 치고 연결을 하고 달려 들어가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서서 한단 말이야. 어? 네. 그리고 수비 와서 어떻게 해야 돼. 타이트하게 받아줘야 되는데 다 기다리면서 서 있다가 그냥 줘버리고 그냥 덤벼버리고 서서 수비한단 말이야. 어? 네. 집중하고 와서 넘어와서 빨리 백코트 하고 집중하고. 어? 네. 알았지? 네. 가서 자신 있게 달려 들어가면서 알았지? 네. 가서 달아. 자,
루키코 선수에게도 이제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문필이 코치였습니다. 자, 박세영 선수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줬는데 자신 있게 슛을 던져라. 왜 넘어지면서 미리 슛을 던지냐. 좀 예. 자신 있게 던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뭐 세이브뿐만 아니라 득점까지 올린 박세영 골키퍼가 전반전 맹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 골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작전 시간 이후에 공격을 시작하는 인천광역시청. 이제 8대 3, 5점을 뒤져 있습니다. 오해담, 김환영, 김희진의 3백. 자, 왼쪽에 윙으로서도 함께 신은주가 포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윙 포인트가 반대편에서 나오지 않고 있고요. 김희진의 돌파. 7m 들어. 이런 이제 효율적인 움직임도 역시 자신 있게 좀 시도해 보라는 그 지시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지금 안쪽이 아닌 바깥쪽을 통해서 이렇게 찬스를 내고 그다음에 과감하게 득점을 하고 안 되면 윙까지 연결하는 이런 플레이 전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김희진이 얻어낸 7m 드로우 김한영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박세영 골키퍼. 김한영 슛 성공. 자, 일단 작전 시간 이후에 첫 번째 공격은 득점으로 성공해 내고 있는 인천광역시청이고요. 김희진도 어시스트 하나 추가합니다. 자, 문필이 프레임 코치가 얘기한 것이 서서 플레이를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움직이면서 이렇게 계속 자리 이동을 하고 움직이면서 득점을 만들 수 있는 루트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을 김희진이 한참 잘 보여줬었고요. 그렇죠. 7m 들어오 기회 역시 득점까지 이끌어냈습니다. 8대 4 넉점 차. 저희진 정현이에게 신은주의 수비. 이현주 스피드 부분 완벽히 제쳤어. 직접 열고 들어가서 득점까지 올립니다. 아, 이현주의 화려한 플레이. 경찰을 5점 차로 벌렸습니다. 오해다. 김한영. 자, 비틈을 찼습니다. 왼쪽으로 왔어요. 윙슛! 박세영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입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신은주 선수한테 갔는데요. 박세영 예. 선수가 그걸 막았습니다. 자, 신은주의 윙슛. 하지만 각도를 좁히면서 빈틈을 허용치 않았던 박세영 골키퍼입니다. 박세영 골키퍼가 이 5점의 리드를 지켜줬고요. 확실히 이제 기대를 받고 있는 루키 선수도 이제 1월에 데뷔전을 좀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소라 선수인데 이제 전체 1순위로 경남에 이제 입단을 하게 됐습니다. 예, 중앙 돌파 성공 허유진. 그러니까 김보은 선수를 떠나지만 이제 김소라 선수의 데뷔 그 점에 경남 팬분들께서 많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10대 4, 6점 차. 이제 격차를 더 벌려가는 경남기발공사고요. 김선아 선수의 피지컬이 상당히 좋은 피벗이기 때문에 데뷔한 이후에는 이제 기존의 피벗들과의 맞대결 너무나 좀 기대가 되는 요소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강은혜 선수와 같이 국가대표 선수도 예. 같이 했었고요.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김보은이 피벗 위치를 지켜주고 있고요. 인천의 공격 김보은의 스틱! 하나 수비 과정 파울입니다. 김한영이 패스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허준의 파울이 있었고요. 오해담 오른쪽 신단의 윙슛 골대를 때렸어요. 반대편 신은주! 신은주가 순발력을 발휘합니다. 자, 리바운드를 위에서 땅에서 떨어진 볼이 아니라 위에서 잡아갖고 슛을 던지지 않습니까? 네. 아, 너무 진짜 멋있는 슛이 나왔습니다. 골대를 맞고 바로 점프를 네. 떠서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인 스카이플레이 같은 느낌마저 들 그렇죠. 정도로 본인이 스스로 마무리했던 신은주의 득점이었습니다. 10대 5, 5점 차로 격차를 조금 좁혀보는 인천광역시청입니다. 허유진, 슛! 아, 오른쪽을 뚫었습니다. 허유진의 득점 11대 5. 가볍게 자, 오른쪽을 찔렀던 슛이었고요. 몸을 날렸던 김희진. 파울이 적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7m 들어와 그다음에 정인희 선수의 경과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노희경 선수군요. 노희경 선수가 밀었다는 판정. 노희경 선수에게 경고가 부여됐습니다. 7m 도 다시 한번 김한영이 준비합니다. 김한영 슛! 맞았어요! 이번에는 박세영 골키퍼가 저지합니다. 자, 뭐 첫 골은 뭐 먹었지만 두 번째 골은 막는다. 이런 각오 또 네. 막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의 승부. 일단은 50%의 방어율을 7m 도에서 기록하는 박세영 골키퍼입니다. 계속해서 김한영과의 승부가 이제 남은 시간 이어질 테고요. 11대 5, 6점을 앞서 있는 경남의 공격. 자, 파울로 저지했던 우회담 선수입니다. 중앙에는 이현주. 정현이 오른쪽으로 노인경이 돌아 나오면서 다시 정현이에게 피벗 플레이 시도 오른쪽으로 갑니다. 나이스 패스! 노인경 골대 때입니다. 골대를 때리고 벗어났던 볼.
자, 리바운드 성공했던 신단의 선수입니다. 김희진 우회다 45도를 파업 수비자 파업. 자, 오른쪽으로 파고 들었던 과정이었고요. 이현주 선수의 파울이 적됐습니다. 다시 김한나가 투입되고 있는 인천 광역시청. 이제 16분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 전반이고요. 동남의 1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좋아해서 슛! 자, 지금도 김보은의 높게 걸렸고요. 김보은이 곧바로 석공에 가담해줍니다. 김보은! 득점까지! 김보은 선수가 직접 마무리 지었고요. 박세영의 어시스트가 동시에 기록됩니다. 자, 박세영 선수 저렇게 선방을 하고 그다음에 저런 석공 패스가 굉장히 능하거든요. 예. 정확하게 배달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대표하는 박세영 골키퍼가 오늘 세이브와 어시스트, 득점까지 모든 면모의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오늘 뭐 득점, 뭐 어시스트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박세영의 어시스트, 김보은의 득점 12대5. 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골키퍼, 태극마크로 상징되는 박세영 골키퍼의 활약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회다 김희진, 크로싱 이후에 피버트입. 아, 그러나 볼을 놓쳤습니다. 김한나에게 투입은 됐지만 슛까지 가지 못했고요. 이현주 45도! 그러나 이번에는 막아냈어요. 리바운드 다시 한번 공격권 지켜서 이설하고요. 중앙에서 슛! 아, 이번에도 세이브! 고현아! 고현아 골키퍼가 두 개 세이브를 보여줍니다. 스틸! 노희경의 스틸. 허유진 3대3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노희경! 스틸과 득점까지 기록하는 노희경 선수입니다. 야, 인천 시청 너무 급해요. 급하고 예. 또 실책이 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좀 더 차분하게 하고 그다음에 공격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빨리 백코트를 와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예. 자, 21살의 노희경 선수. 혹시 이제 그런 부분이 코트 안에 베테랑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 이 어린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인천에서도 실책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 실책이에요. 스틸 성공 이현주. 오른쪽 정현이 한 명을 제쳤고 득점까지.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14대5. 자,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인천에서는 이렇게 실수가 나오면 속공 득점 바로 한 골이에요. 좀 예. 신중하게 패스 캐치를 하고 실책을 줄여야 됩니다. 예. 자, 이 부분이 이제 누적이 되면서 격차가 9점 차까지 벌어졌고요. 정현이 선수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앞선 경남의 공격 때는 고현아 골키퍼가 두 개 세이브를 연속해서 기록했는데 그런 부분들 리바운드 과정도 그렇고요. 좀 행운을 따르지 않았던 인천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을 준비하는 인천광역시청. 호핑 이후에 스틸시도 강주빈이 살려냈습니다. 신달에 김희진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요. 김한영, 강주빈 45 돌파 제쳤어요. 득점까지. 강주빈도 첫 득점을 기록합니다. 아, 좋아요. 저렇게 1대1 개인 돌파에 의한 득점이 좀 많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서 있지 않고 저렇게 움직이면서 페인팅 득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좀 더 과감하게 페인팅을 쳐서 득점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강주빈 선수가 득점을 올리면서 이제 14대6이 됐습니다. 이현주 전반전 20분을 향하고 있고요. 파울로 저지했던 김성은. 수비수에는 김성은, 공격수에는 김한나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한영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허유진 다시 왼쪽 윙에서 이설화. 허유진에게 중앙의 움직임. 아, 리더슛 득점 정현이. 정현이 선수가 어느새 중앙으로 이동해서 득점까지 추가합니다. 자, 정현이 선수가 달라진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거든요. 공을 잡자마자 점프를 앞두고 런닝 스탠드 슛으로 득점을 하고 있는데요. 예. 굉장히 많이 경기력이 향상됐습니다. 다양한 면모를 또 다이나믹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현이 선수가 확실히 경남의 공격에 큰 힘이 되고 있고요. 15대6. 시드 쪽으로 전달. 그러나 손받고 박성이 다시 한번 어시스트 하나 추가하나요? 패스를 찔러줬어요. 김보은 득점 성공. 아, 김보은의 득점. 박세영 골키퍼도 또 하나의 어시스트가 추가됩니다. 빠른 공격 전환. 김보은 선수가 이제 백코트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정현이가 파울로 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보은 선수 오늘 열심히 달려주면서 두 차례 속공 플레이를 완성했습니다. 자, 김보은 선수 중앙에서 속공기가 좀 힘든데 오늘 2득점이나 하고 있습니다. 예, 강주빈의 돌파 과정 수비자 파울. 자, 이번에 수비하던 이현주의 파울이 지적됐습니다. 서서히 이제 강주빈 선수도 첫 득점 이후에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시도하고 있고요. 다시 강주빈. 김희진 45도. 박세영의 세이브. 빠른 공격 전환. 허유진, 노희경 오른쪽으로 합니다. 정현이 득점 성공.
원활한 패스, 또 팀플레이로 득점을 쌓아가는 경남개발공사입니다. 자, 경남과 인천의 차이가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박수영 선수가 선방을 하고 미들 속공으로 쉽게 득점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인천이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휴직을 마친 김한영 선수가 오해담 선수를 대신해서 투입됐습니다. 자, 22분을 향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제는 11점 차로 뒤져 있는 인천. 중앙에서 김한영 호핑 뚫었어요. 슈팅! 득점까지! 17대7. 자, 바로 또 시작을 하고. 아, 빨라요. 이현주! 수비자 파울입니다. 자, 경남은 실점을 한가 동시에 앞으로에서 바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빠른 그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격 템포를 오히려 지금 백코트 과정에서 인천 쪽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인천 광역시청도 네, 확실히 지금 공격과 수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경기 잠시 중단됐습니다. 자, 지금은 볼에 땀이 많이 묻었기 때문에 아, 교체를 네.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그만큼 또 투지 있게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제 볼을 교체하고 다시 경기가 재개됐습니다. 정현이, 이현주, 허유진의 스리백. 허유진, 이설화에게 다시 이설화가 추억을 이동해주고요. 이설화, 야, 이번에 수비 성공 인천입니다. 속공 전환 신단에 박세곤 기포를 앞에 두고 속공 성공합니다. 신단의 득점. 자, 인천도 이런 득점이 좀 전에 많이 나왔어야 되고 앞으로도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득점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빠른 공수 전환 또 이제 속공 플레이는 오히려 경남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드디어 인천광역시청에서도 속공을 기록해냈습니다. 17대8. 이현주, 정현이, 허유진 쪽으로 강주빈을 제쳤어요. 왼쪽이 열렸습니다. 이설화 슈퍼세이브 고현학 골키퍼. 고현학 골키퍼가 선방을 해냈고요. 다시 추격 기회 김한영. 템포를 조절합니다. 야, 끊겨요. 연결이 돼서 득점이 돼야 되는데 예. 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공격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시 김성을 대신해서 김한나가 투입되고 있는 인천광역시청입니다. 강주빈, 김한영, 김희진의 스리백. 자, 김한영 선수가 일단 앞선 경기만큼 지금 득점포가 가동되지 않고 있고요. 김한영, 호핑, 김보레스트 시도 자, 살려냈던 과정에서 일단 이후에 이현주가 파울을 끊었습니다. 김한나가 짧게 내줬고요. 다시 한번 사드레 패스. 아, 신은주에게 오랜만에 전달됐지만 슈팅까지 가지 못합니다. 자, 윙의 득점을 많이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강주빈 오버슛 득점. 자, 오히려 이제 45도 측면에서의 돌파를 또 한번 성공해내는 강주빈 선수입니다. 그렇죠. 저렇게 패스에 의한 득점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1대1 돌파에 의한 그런 몸싸움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야, 지금 봐봐. 지금 야, 우리가 지금 또 우리 분위기에 다 와서 쟤네들 지금 무격격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또 슈팅해서 우리 슈팅 미스하고 수비에서도 안 움직여서 야 실점 나오면은 또 따라온단 말이야. 좀 떠오른 경기 간단 말이야. 현주야, 지금 공격할 때 급하단 말이야. 공격이 지금 우리 이기는데 왜 급하게 차분하게 완전한 찬스를 만들어서 하란 말이야. 지금 알겠어? 지금 처음에 우리 들어갔을 때 움직인 같이 다 같이 움직이지. 다 같이 다시 정비해서 들어가. 괜찮아. 자, 재정비를 위해서 작전 시간을 활용해봤던 김현창 코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골수가 많이 나니까 좀 느슨한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예. 자, 그런 면을 좀 캐치를 하고 좀 더 그 파워 있는 그런 플레이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경기 현재까지는 경남개발공사 박세영 골키퍼가 다채로운 강점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잘 이끌어주고 있고요. 공격 시에는 역시 정현희 선수가 많은 어시스트와 또 득점까지 올려주는 모습으로 공격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뭐 허유진 선수도 많은 득점은 아니더라도 팀을 리더해가면서 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작전 시간 이후에 경남개발공사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정현희, 허유진, 강주빈 앞에 두고 득점 코너를 공략합니다. 허유진의 득점 18대9. 김희진, 김한영, 강주빈 다시 한번 제쳤어요. 강주빈도 연속 득점을 기록합니다. 야, 좋아요. 강주빈 선수 굉장히 페인팅이 저렇게 바디 페인팅을 치지 않습니까? 네. 정면에 들어간 페인팅이 아니라 옆으로 움직이면서 페인팅을 치기 때문에 뚫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좋은 움직임으로 연속 득점을 올린 강주빈 선수고요. 이현주 선수가 완벽히 속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18대10, 8점 차.
다시 이제 공격을 시작하는 경남경북 공사입니다. 허유진, 중앙이동, 김희진의 수비, 이설화, 오른쪽 이현주에게 정현이. 다시 한번 노희경이 오른쪽 이동해주고요. 허유진 여의치 않습니다. 자, 일단은 인천도 다시 한번 집중하면서 좀 수비력을 탄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패시브 상황, 이현주의 돌파 여의치 않아요. 김성원이 파울로 저지합니다. 자, 이제는 슛을 시도해야 될 타이밍인데요. 정현이 슛! 아, 네, 슛! 들었어요. 시간에 쫓겼지만 득점을 성공해내는 정현이 선수입니다. 자, 정현이 선수 슛을 흘러가면서 반대로 손목 갖고 때리지 않습니까? 예. 정현이 선수 완전히 속았어요. 자, 이 두 명의 블로커들 위로 높은 타점에 득점까지 정현이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자, 뭐 농슛, 1대1 페인팅, 어시스트 굉장히 경기력이 많이 향상된 정현이 선수입니다. 예, 19대 10, 다시 9점 차가 됐고요. 자, 김한영 선수의 돌파 과정, 수비자 파울, 다시 한번 김한영 강주빈에게 윙에서 신다리한 중앙을 전달해주고요. 김한영, 노희경의 파울. 적극적인 수비를 펼쳤던 노희경 선수입니다. 김한영, 김희진 다시 한번 컴퓨터 라인 바깥에서 돌아 나오면서 흘려줬는데요. 호비 맞지 않았지만 강주빈이 살려냅니다. 자, 김한영 선수 오늘 돌파가 안 되고 또 농슛도 안 되거든요. 예. 좀 더 자신 있게 경기를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패시브 상황에서의 슈팅, 그러나 김희진의 슛을 박세혁 골키퍼가 막았습니다. 9점을 앞서 있는 경남의 공격. 다시 한번 템포 조절. 자, 전반전에 경남 입장에서는 상당히 계획한 대로 원하는 대로 지금 경기를 잘 풀어가는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수비가 탄탄해졌고 특히 박세영 선수가 뒤에서 선방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공격도 자연스럽게 가서 부드럽고 그다음에 쉬운 그런 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현주 슛! 자, 김한영의 블록샷. 김한영 맞고 벗어나면서 다시 경남의 공격권이 주어집니다. 중앙에서는 김한영과 김희진이 함께 수비를 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청이고요. 이현주, 허유진, 사다리 패스 이후에 다시 이설화. 중앙에서 이현주, 패시브 상화. 정현이 한 명을 제쳤어요.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노희경 쪽인데요. 수비자 파울, 패시브 상황에서의 이제 슈팅 타이밍. 이현주!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터치가 인정됐군요. 공격권은 경남기발공사입니다. 자, 여전히 패시브 상황. 자, 풀렸어요. 이현주! 자, 다시 한번 파울이 시작됩니다. 이현주 슈팅 과정. 이현주 선수 좀 더 밀고 들어가서 점프를 떴으면 7m 들어도 얻을 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네, 결국은 패시브에 걸렸습니다. 자, 빠르게 속공 전환. 아, 김희진이 신은주 쪽을 겨냥해봤지만 빠르게 정현이가 쳐냈습니다. 자, 정현이 선수 전체적으로 경남개발공사가 백코트가 굉장히 빨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속공 득점이 또 반면에 인천에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약 2분여가 남은 전반전이고요. 다시 한번 뒤져있는 인천광역시청이 추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김한영 못 던져요. 아, 왼쪽 윙으로 잘 뿌려줬는데요. 슈퍼세이브 박세혁 골키퍼. 신은재 슛을 벌써 두 번이나 막아냈습니다. 자, 김한현 선수의 정말 멋있는 어시스트 신은재 선수가 받아냈는데 그거를 박세영 선수가 또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세이브를 추가했던 박세영 골키퍼 통산 900세이브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고 있습니다. 19대 10, 9점 차 리드를 박세영 골키퍼가 다시 한번 지켜냈고요. 자, 신다리 선수의 파울. 중앙에서 이현주, 정현이 노루 패스 들어갔어요. 허유진의 득점! 정현이의 A패스입니다. 자, 정현이 선수 정말 멋있는 어시스트. 아, 보시죠. 이현주의 패스만 정현이가 완벽하게 찔러줬습니다. 아, 정말 그만큼 이제 시야가 좀 많이 넓어졌다는 뜻이거든요. 네. 아주 좋은 플레이를 오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시즌을 거듭하고 경기를 거듭할수록 역시 이제 뭐 허유진 선수 포함해서 팀원들과의 호흡이 더 잘 맞아가고 있는 루키급 선수의 모습인데요. 자, 손발이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 김한영이 들어가는 과정. 지금은 오버스텝이 주어졌습니다. 예. 반면 김한영 선수도 함께 성장하고 있는 루키급 선수인데 이번에 실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아, 우필이 플레이 코치 답답한 표정이 오늘 전반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트에서 선수들이 사실 좀 많이 뛰고 뭐 활기차게 예. 해야 되는데 이기고 지구를 떠나서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굉장히 답답해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는 30여 초 남은 전반이고요. 20대 10, 앞서 있는 경남의 공격. 이설화 중앙으로 전개. 허유진 바디 페인팅. 자, 이번에는 속지 않고 파울로 저어졌던 신다리 선수입니다.
이제는 10여 차 넘은 전반이고요. 중앙에서 이현주 허유진에게 두 명의 수비 흐른 볼 이현주가 살려냈습니다. 8초 슛! 자, 이번에는 막아냈어요. 다시 한번 리바드 경합. 3초 남은 전반이고요. 2초, 1초 던져야 돼요. 이렇게 슈팅 시도 못하고 전반을 마무리 짓고 있는 인천광역시청입니다. 자, 전반전은 경남공사가 20대 10 10점을 앞선 채 마무리 짓습니다. 자, 역시 박세영 선수의 활약, 그다음에 정인희 선수, 허유진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 좋은 경기를 펼친 것 같습니다. 전반전 스포트라이트는 경남 선수들이 받았습니다. 과연 후반전은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저희는 잠시 후 두 팀의 후반전 승부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청주 SK호크스 아레나입니다. 인천광역시청과 경남개발공사의 1라운드 맞대결 전반전을 함께 하셨는데요. 자, 20대 10 10점차 리드를 만들었던 경남이 전반전을 완벽히 지배했던 흐름이었습니다. 자, 박세영 선수가 뒤에서 막고 그다음에 공격에서 여러 자리에서 득점포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경기를 좀 쉽게 풀어나간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면 이 첫 번째 득점은 먼저 만들어냈던 인천이었지만 결국은 10점을 뒤진 채 어려움 속에 지금 후반전을 맞이하겠는데요. 자, 실책이 많고 그다음에 공격에서의 어떤 그런 득점 누트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10점을 앞서 있는 경남개발공사 박세영 골키퍼가 여러 장면에서 오늘 참 하이라이트 필름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자, 득점도 하고 그다음에 어시스트까지 하고 뭐 선방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다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득점까지 해냈던 박세영 골키퍼의 득점 장면, 롱슛 장면입니다. 아, 이거 정말 보기 힘든 그런 골키퍼 득점이 나왔는데요. 네. 고현아 골키퍼도 최대한 빠르게 지금 들어갔는데 오히려 지금 낙구 지점은 지나가고 말았어요. 너무 빨리 갔어요, 고현아 선수가. 예, 득점뿐만 아니었죠. 슈퍼세이브에 이어서 김보은의 속공을 돕는 어시스트까지 두 차례나 속공 플레이를 도왔던 박세영 골키퍼였습니다. 자, 박세영 선수가 방어도 뛰어나지만 특히 저렇게 속공을 뺄 수 있는 골키퍼가 몇 안 되거든요. 예. 굉장히 좋은 그런 어시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예. 자, 과연 두 팀의 후반전은 어떤 경기 결과로 이어질지 전반전 주요 장면 이후 계속해서 후반 승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핵심 상황 허유진 슛 막아냈습니다. 고현아 골키퍼. 자, 이제는 인천광역시청의 첫 번째 공격 시도합니다. 강주빈 사다리 패스 오른쪽 윙서 슛! 성공! 신나는 선수 박세영 선수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박건대를 수술하면서 득점을 했는데요. 예. 아니,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초반 예. 분위기. 정현이 오른쪽 노희경이 윙으로 나서고 있고요. 노희경 45도 돌파 7m 들어가 선언됩니다. 그다음에 아예 들어가서 방어했기 때문에 7m 더가 좋아졌습니다. 허유진 슛! 막아냈어요! 리바운드 이후에 다시 한번 슛! 이번에는 성공해냈습니다. 허유진! 네, 보시죠. 아, 잘 막아냈지만 이후에 허유진의 두 번째 슛은 막지 못했습니다. 자, 교환의 선수 굉장히 신인같지 않게 대범하게 잘 막아주고 있는데요. 오른쪽 윙에서 신달의 강주빈 롱슛 박세영이 막습니다. 아, 역시 박세영입니다. 박세영 골키퍼도 두 번째 세이브. 이현주 짧게 건네줬고요. 또 한 번 기반 플레이 김보은. 다시 한번 김희진 짧게 강주빈 사다리 패스 신단의 슛 성공! 신단의 오늘 두 번째 득점을 기록해 냈습니다. 다시 중앙에는 김한나 김희진의 슛! 아, 박세영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아, 빠르게 들어가는 과정인데요. 자, 고현아 골키퍼가 들어갔지만 그대로 고현아 선수 공보다 더 빨리 뛰었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저거 보세요. 아, 빠르게 복귀를 했지만 박세영 골키퍼는 더 정확한 슛으로 먼저 득점을 기록합니다. 자, 박세영 선수는 볼 좀 늦게 갔는데 허유진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정현이 직접 돌파 슛 득점까지 정현이. 현재 김보은이 피벗 위치를 지켜주고 있고요. 인천의 공격 김보은의 스틱 하나 수비 과정 파울입니다. 김한영이 패스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허유진의 파울이 있었고요. 고현아 오른쪽 신단의 윙슛 골대를 때렸어요. 반대편 신은주! 신은주가 순발력을 발휘합니다. 여기에서 잡아갖고 슛을 던지지 않습니까? 네. 아, 너무 진짜 멋있는 슛이 나왔습니다. 골대를 맞고 바로 점프를 네. 떠서 잡지 않습니까? 경남의 리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슛! 자, 지금도 김보은의 높게 걸렸고요. 김보은이 곧바로 석공에 가담해줍니다. 김보은 득점까지!
나이쇼! 박세훈 선수 저렇게 선방을 하고 그다음에 저런 속공 패스가 굉장히 능하거든요. 예. 정확하게 배달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대표하는 박세훈 골키퍼가 오늘 세이브와 어시스트 득점까지. 이현주 45도 그러나 이번에는 막아냈어요. 리바운드 다시 한번 공격권 지켜서 이설하고요. 중앙에서 슛! 아, 이번에도 세이브! 세이브! 고현아 골키퍼가 두 개 세이브를 보여줍니다. 스틸! 노희경의 스틸. 허유진 3대3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노희경! 스틸과 득점까지 기록하는 노희경 선수입니다. 김희진 45도. 박세훈 세이브! 빠른 공격 전환. 허유진. 노희경 오른쪽으로 합니다. 정현일 득점 성공! 김희진. 잠시만요. 강주빈 다시 한번 제쳤어요. 강주빈도 연속 득점을 기록합니다. 페인팅이 저렇게 바디 페인팅을 치지 않습니까? 네. 정면에 들어가는 페인팅이 아니라 옆으로 움직이면서 페인팅을 치기 때문에 공에서 이현주 허유진에게 두 명의 수비 흐름 볼 이현주가 살려냈습니다. 8초 슛! 자, 이번에는 막아냈어요. 다시 한번 리바드 격하. 3초가 남은 전반이고요. 2초, 1초. 이렇게 슈팅 시도 못하고 전반을 마무리 짓고 있는 인천광역시청입니다. 자, 전반전은 경남공사가 20대 10, 10점을 앞선 채 마무리 짓습니다. 자, 역시 다시 청주 SK호크스 아레나입니다. 인천광역시청과 경남개발공사의 1라운드 맞대결, 이제 후반전 시작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확실히 이제 10점 차의 승부. 인천광역시청도 공격에서 더욱더 이제 추격전을 펼쳐야 될 후반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자, 인천은 일단 박세영 선수를 이겨내야 됩니다. 예. 박세영 선수가 뒤에서 든든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가감한 공격이나 득점할 수 있는 그런 가감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예. 후반전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후반전 인천의 공격으로 시작됐고요. 검정색 유니폼의 인천광역시청이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합니다. 김희진 슛 아, 성공! 아,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감하게 슛을 던져서 득점을 해야지만 좋은 경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김희진 선수가 전반에는 박세훈 골키퍼에게 많이 저지를 당했는데요. 아, 후반전 첫 번째 슈팅은 성공해냈습니다. 자, 농슛 굉장히 그 잘 던졌고 그다음에 이런 슛 하나가 자신감을 얻지 않습니까? 예. 20대 11. 이제는 경남이 후반전 첫 번째 공격을 시작합니다. 허유진, 이현주 왼쪽으로 이동. 다시 한번 두 명의 수비. 김희진 선수의 파울이 시작됩니다. 일단 한 점을 좁히면서 시작하고 있는 인천이고요. 경남의 공격 정현이 중앙으로 이동. 이현주, 허유진 중앙에서 아, 노희경 슛! 득점! 아, 노희경의 움직임이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허유진 선수의 어시스트 그다음에 특히 노희경 선수의 저렇게 볼 없이 자리 이동을 해서 찬스를 받아서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절묘하게 라인을 타고 들어와서 허유진의 패스를 득점으로 마무리졌습니다. 자, 둘이 서로 눈이 마주친 것 같아요. 네, 이런 아이컨택은 뭐 코트 위에서 많이 펼쳐질수록 긍정적인데요. 아유, 그럼요. 21대 10을 다시 10점 차가 됐습니다. 인천의 공격 김한영 오른쪽으로 갑니다. 신단에게 짧게 돌려줬고요. 김한영 김희진의 돌파 시도. 다시 김한영에게 이현주의 파울. 김한영 선수가 오늘은 다른 경기에서 좀 장장합니다. 자, 인천은 지금 바깥에서만 볼을 돌리고 있어요. 좀 더 예. 가감한 돌파, 가감한 농슛이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파울 김희진의 돌파 과정. 노희경의 파울이 지적됐고요. 김한영 패시 상황. 김희진 시간이 없습니다. 중앙에서 김한영 슛! 막아냅니다. 박세훈 골키퍼. 자, 또 박세훈 선수 아, 정확하게 네. 김보은 선수에게 또 한번 배달이 됐는데요. 자, 이번에는 좀 문턱에 걸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백코트를 또 빨리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예. 찬스는 안 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도 정확한 패스를 뿌려줬던 박세훈 골키퍼였고요. 10점 앞서는 경남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정현이 다시 한번 주고받고 이현주에게. 허유진 중앙에서 슛! 파울이 지적됩니다. 아, 퇴장이에요. 김한영 선수. 네. 허유진의 돌파 시도 과정. 김한영 선수가 2분간 퇴장을 부여받습니다. 아, 지금은 점프를 뜬 상태에서 밀었기 때문에 2분간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예. 전반에는 김성훈 선수가 한번 이제 후반전 김한영 선수가 2분간 퇴장을 부여받았고요. 중앙에서 7m 드롭! 다섯 명의 수비진. 하지만 역시 수비하는 과정 김성훈 선수가 파울을 범했고요.
이현주 선수의 과감한 돌파 신비사드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슈터는 정현이. 슛! 성공! 정현우 선수가 한 점을 추가했고요. 이현주 선수도 어시스트를 기록합니다. 자, 이현주 선수, 정현우 선수 뭐 전반 내내도 나왔지만 지금도 물론 한 명 부정하지만 주고받고 하는 패턴 패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MT골을 선택하는 문필이 플레이 코치고요. 골문을 비워두고 여섯 명의 플레이어가 나서고 있습니다. 오예담. 자, 오른쪽 강주빈 어렵게 살려냅니다. 중앙에서 오예담. 김희진. 반대편 강주빈이 돌파. 여의치가 않아요. 자, 파지 못해요. 예. 계속 볼이 바깥에서만 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1대1 돌파라든지 저런 윙슛이 나와줘야 돼요. 윙슛! 그렇죠. 득점 성공 신달에. 자, MT골 선택. 일단 득점으로 이어가는 인천광역시청입니다. 자, 신달에 선수 각이 없는데 가감이 들어가서 득점을 했거든요. 예. 자, 저런 윙슛 많이 나와야 됩니다. 교정 시간 이제 30여 초 남았고요. 다시 6대5. 아, 숙점 유리야. 피벗 플레이로 마무리 짓습니다. 김보은의 득점, 이현주의 어시스트. 아, 김보은 선수에게 물이 열렸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현주 선수가 보고 있다가 어시스트를 했는데요. 멋진 그런 어시스트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 두 선수의 아이컨택이 네, 피벗 플레이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MT 골. 퇴장 시간은 이제 5초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오예담. 좋아해서 움직임. 강주빈에게 하나 패스 미스. 실책 개요. 고현아 볼대 비어 있어요. 이제 복귀를 하는데. 아, 막았어 고현아. 자, 지금은 빨랐어요 고현아 선수. 김보은 선수가 한 번에 지금 비어 있는 골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야, 보지를 못하고 나중에 이제 선수들이 네. 얘기를 해주니까 던졌는데요. 고현아 선수 굉장히 빠르네요. 그렇습니다. 박세영 골키퍼에게는 득점을 허용했지만 아, 이번만큼은 고현아 골키퍼가 빠르게 복귀하면서 골문을 지켜냈습니다. 자, 누구신 선방을 한 차례 보여줬고요. 23대 12, 뒤져있는 인천의 공격. 허핑, 강주빈, 45도 슛 성공! 강주빈 선수가 전반에도 개인 돌파로 2득점을 올린 바 있었는데요. 지금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강주빈 선수 본인의 자리에서는 1대1 헤이팅에 대한 득점, 그 다음에 지금은 먼 곳을 이동해서, 자리 이동해서 득점을 하고 있는데요. 저런 공격 패턴이 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예. 자, 다시 김한영 선수가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약 5분의 시간이 좀 지나가고 있는 후반전. 다시 한번 돌파! 성공합니다! 김보은 선수가 앞선 그 실패의 아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24대 13. 김보은이 이제 백코트로 했고요. 김희진, 오예담. 강주빈 3백이 가동되고 있는 인천입니다. 김희진 중앙에서 오예담에게 다시 중앙으로 이동. 자, 강주빈 여의치 않고요. 다시 템포를 조절합니다. 김성훈이 벤치로 물러나고 김한나가 투입되고 있는 인천광역시청입니다. 피벗 자리 김보은과 이제 매치업이 되겠고요. 자, 움직여주는데요. 중앙에서 김희진 반대편으로 라이크로스. 자, 지금은 김희진 선수가 패스하는 과정에서 박재민 선수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라이크로스가 됐습니다. 빠른 석공으로 이렇게 이현주 선수가 득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25대 13, 12점 차. 자, 지금도 박세영 골키퍼의 어시스트 정확하게 배달이 됐고요. 자, 오늘 어시스트 박세영 선수 많이 하네요. 인천에서 작전을 요청했습니다. 백코트 안 할까요? 야, 백 안 해? 지금도 뛰는데 뭐 보고 있어? 백 안 해? 공 안 봐? 그래, 수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수비를 해야지 뭐라 하지? 수비 안 해? 그냥 와가지고 그냥 슛을 그냥 주고 그냥 밀려버리고 서서 수비하면 어떻게 하냐? 수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수비를. 그리고 공격 서서 드리블로 하지 말고 넓혀놓고 달려들어가서 하라니까. 네. 어? 네. 한 명이 다시 들어가고 수비 그냥 식스 서봐. 알았지? 식스 서보고 들어가서 크로스 공격해. 네 개 해갖고 끝까지. 공격 시 움직임 그리고 수비 변화를 지시했던 문풀이 플레잉 코치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좀 더 적극적인 공격, 그 다음에 타이트한 공수에 대한 것을 지적을 했는데요. 좀 분위기를 살려서 좀 더 파워풀한 그런 경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후반 시작과 동시에 사실 이제 김희진 선수의 연속 득점,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모습도 보여준 바 있었던 인천이었는데요. 자, 과연 작전 시간 이후의 공격은 어떨지. 다시 김한영이 재투입됐습니다. 김희진, 크로싱 이후에 강주빈에게
김환영이 돌아 나왔고요. 중앙 아그라나 패스가 걸렸어요. 그 과정에 발에 맞았습니다. 공격권은 인천. 오른쪽으로 강주빈. 중앙에서 김환영. 김희진. 45도. 아 이번에는 로버스 시도해봤지만 골대를 맞고 나옵니다. 자 김희진 선수 슛을 던질 때 몸을 일으켜 세워야 되거든요. 예. 자 슛 때리기도 전에 몸이 깔아앉고 주저앉으니까 슛에 대한 각도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득점이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어렵게 지금 자세가 좀 기울어진 상태에서 오버슛을 시도했는데 골대를 맞고 나왔고요. 그만큼 또 박세호 골키퍼를 많이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인천의 공격수들입니다. 그렇죠. 중앙에서 정현이. 허유진. 런닝슛! 골대를 때립니다. 다시 리바운드 이설화. 자 허유진이 손을 들고 있어요. 중앙으로 이동했지만 막아냈습니다. 지금 김성은의 좋은 수비였고요. 자 한 명이 빠져있는데 빠른 공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의 패스 오른쪽. 그러나 이설화가 빠르게 막아냈습니다. 자 허유진 선수가 이제 백코트를 했는데 수적인 우위를 좀 잘 살리지 못했고요. 자 공격 나갈 때 미들속공 특히 나갈 때 예. 스피드가 너무 떨어져 있거든요. 좀 더 빠른 스피드 그다음에 득점을 할 수 있는 루트를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오예담 그리고 김한나 선수가 투입된 인천입니다. 이제는 김희진, 오예담, 김한영의 쓰리백이 가동되고 있고요. 피벗 자리는 김한나, 김한영 중앙에서 움직임. 오예담 아 지금 동선이 조금 겹쳤는데 일단은 그대로 경기가 진행됩니다. 지금도 이 움직임으로 무언가 기운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아, 여의치가 않고 그다음에 김한영 선수 너무 1대1에 의존을 하고 너무 붙어서 공격을 하거든요. 예. 김한영 선수가 슛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멀리서 농슛을 좀 때려서 득점이 나와야 됩니다. 예. 김희진 롱슛 그러나 박세혁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1차적으로는 역시 수비수의 손에 스치면서 힘이 떨어졌던 슈팅이었습니다. 그렇죠. 슛 블록에 의한 박세웅 선수의 방어인데요. 예. 자 일단 저것도 다이빙 틀어 들어가는 것이 아닌 흐르면서 좀 더 파워가 실린 그런 슛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아쉬운 슛이 나오고 있습니다. 25-14 스코어의 변동은 없습니다. 여전히 리드폭을 지켜가고 있는 경남이고요. 이현주 정현이가 움직여주고요. 슛 성공 정현이. 정현 선수가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나이카나 왼손 슛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은 저렇게 보이는 쪽이 아닌 몸을 완전히 틀어서 손목 스냅을 이용하면 멀리서 슛을 던지지 않습니까? 예. 자 정현이 선수가 변한 게 바로 저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자 정현이 선수의 득점까지 더해지면서 26-13 자, 더블 스코어가 되고 있고요. 다시 공격 시에는 김한나가 투입된 상황입니다. 김한영 오른쪽으로 45도 아, 골대를 때렸습니다. 오예담의 슈팅 빗나갔고요. 바른 속공 전환, 정현이 파고들면서 피바 투입, 돌아서나요? 하지만 파울로 저지하는 신단의 선수입니다. 자, 이제는 김성훈 선수도 함께 투입이 되면서 이제 김한나와 수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김한나 선수가 윙쪽에서 함께 수비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정현이, 노이경 쪽인데요. 파울로 저지하는 김한나. 중앙에서 정현이 노희경 쪽 패시브 상황 하유치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수비자 파울. 자 패스의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스카이인데 낮았어요. 네. 자 일단은 스카이 플레이 시도해봤지만 패스가 좀 짧았고요. 오해담 김희진 사다리 패스 왼쪽 윙에서 득점 성공. 자 왼쪽 윙으로 이동해 있었던 김성훈의 득점입니다. 드디어 이 속공 전환 빠르게 공격 시도를 득점으로 마무리 지었던 인천광역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빠른 속공 전환에 의한 득점이 나와야 되는데 여태까지 예. 점수가 뭐 많이 안 나온 것이 이런 득점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26-14 허유진 김보은이 중앙에서 움직여주고요. 이현주 직접 돌파 시도 파울입니다. 유명사를 타고줬던 이현주 선수입니다. 자 이현주 선수가 굉장히 페인팅 칠 때 자세를 낮춰서 밀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예. 자 옆에 있는 수비가 뚫리면 받쳐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공격을 시작하는 경남경남공사. 아, 패스를 주고받는 과정 어렵게 살려내는 이현주 선수고요. 정현이 오른쪽에서 간결한 움직임.
김성훈 선수가 파울을 끊었습니다. 12점을 앞서는 경남의 공격. 패시브 상황. 허유진 중앙에서 왼쪽으로 오르나 스틸. 자, 빨리 가야 돼요. 신다래가 찔러줬고요. 그렇죠. 반대편이 비었습니다. 이예은 득점 성공. 이예은. 자, 이예은 선수가 투입과 동시에 득점을 신고합니다. 자,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전반전부터 나왔으면은 경기 결과를 모를 뻔했는데 너무 늦게 터졌습니다. 예, 연속적으로 지금 속공 득점이 나왔다는 부분. 인천에게 필요했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예은의 첫 득점. 26-15. 허유진 대각 돌파 시동. 수비전 파울. 오해당 선수가 파울로 저지했습니다. 자, 오늘 만약 경남이 이대로 리드를 지키고 승리한다면 시즌 두 번째 승리와 함께 이제 5위 SK슈글즈와의 승차를 승점 차이를 한 점처럼 좁힐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현중 허유진 다시 왼쪽으로 갑니다. 이설화 김보은 쪽 투입이 되지 않고 있고요. 블록스에 걸렸어요. 그대로 공격 거는 경남입니다. 중앙에서 김희진과 함께 김원영이 수비하고 있는 상황. 더 슛 득점! 이현중! 자, 지금은 런닝 스탠드 슛을 던졌는데요. 참 오른쪽을 왼쪽을 보고 오른쪽으로 던지는 그런 슛이거든요. 예. 공파가 완전히 속았습니다. 고연한 골키퍼를 공략했던 이현중 선수의 득점입니다. 올해로 28살. 역시 이제 새롭게 경남에 합류를 해서 중앙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맡아주고 있습니다. 김한영 오른쪽으로 중두리 사치만 그대로 경기는 진행됩니다. 왼쪽 윙까지. 자, 김성은 밝게 볼을 지켜냈고요. 정현이가 파울을 뺐습니다. 27-15. 자, 또 실책이에요. 또 하나의 실책. 김보은 앞쪽에 다시 한번 석공 전환. 슛 성공. 이설화. 이설화의 득점. 김보은의 어시스트. 28-15. 자, 오늘 인천을 상대로 참 많은 득점을 쏟아붓고 있는 경남기발공사의 공격입니다. 자, 인천은 좀 더 뭐 점수가 많이 벌어지고는 있지만 본인들의 플레이, 팀의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예. 위축된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 오른쪽 윙에서 득점! 신다래! 이렇게 또 득점을 만들 수 있는 패턴, 또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인데요. 그렇죠. 본인들의 플레이 장점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고 그다음에 팀적으로 굉장히 끈끈한 그런 팀이었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윙에서 포인트를 추가했던 신다래 선수였고요. 28-16. 이현주. 자, 오해담이 일단 적극적으로 허유진을 막하고 있습니다. 정현이. 허유진 오해담의 수비. 타이트해요. 파울을 끊었던 오해담 선수입니다. 역시 이제 허유진 선수 공격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담 선수가 적극적으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각 수비를 해서 끊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 대각. 돌파 성공. 빠르게 득점을 추가하는 이현주 선수입니다. 29-16. 앞서 저희가 서두에 언급드렸지만 역시 오늘 득점력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부분 경남의 포인트였는데요. 오늘은 많은 득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많은 득점, 그다음에 여러 자리에서 뭐 선수들 개개인의 득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인천은 지금 김학년 선수가 너무 저조해요. 예. 평소와는 다르게 오늘 위축된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자, 경기가 네. 되고 있습니다. 결국 또 하나의 실책까지 범했던 김학년이고요. 이설화 달립니다. 달립니다. 슛 성공! 이번에도 이설화가 속공 득점을 추가합니다. 30-16. 자, 이제 후반 15분을 넘어서는 시점. 오히려 리드폭을 다시 벌려가고 있는 경남의 흐름입니다. 자, 경남은 지금 많이 이기고 있지만 또 본인의 플레이, 뭐 팀적으로 개인적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한영 선수가 여전히 잠잠한 모습이고요. 자, 윙에서 중앙으로 이동하는 김성은. 파울로 끊었던 노희경 선수입니다. 김한영 슛 좋아요. 성공! 드디어 터졌습니다. 저... 김한영. 자, 김한영 선수 저런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예. 좀 더 위축되지 않고 자신감을 갖게 되면은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선수입니다. 예. 잠잠했던 김한영의 롱슛이 한 차례 터졌습니다. 30-17. 김한영 선수가 이 탄력을 받은 날은 혹시 이제 7, 8득점 정도까지도 해줄 정도로 주 득점을 역할을 잘해주는 선수인데요. 그렇죠. 물론 뭐 아, 블록슛까지 김희진의 손맞고 벗어났습니다. 자, 김한영 선수가 물론 팀이 뭐 계속 연패는 하고 있지만 김한영 선수는 또 개인적으로 득점도 많이 하고 팀을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예. 정현이 롱슛 들어갑니다. 정현이의 득점.
31대 17. 아, 정현희 선수도 자신의 진가를 여지없이 발휘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자, 드리블 치고 옆으로 이동하면서 슛을 때리지 않습니까? 예. 자, 왼손 특유의 그냥 슛 자세가 있는데요. 저 자세에서 원쪽을 때리면 골키퍼가 굉장히 막기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김한영의 돌파 시도 오펜스 파울. 자, 김한영 선수가 또 하나 실책을 범하고 말았고요. 정영리 선수가 이번에 수비벽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지난 여전히 좀 이 실책 때문에 답답한 표정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은필이 플랜 코치의 모습인데요. 자, 뭐 너무 답답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 또 이제 생각대로 잘 안 풀리니까 굉장히 그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다시 경남의 공격 반대편 빠른 패스업 정현이 김희진의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대가 런닝슛 손 맞고 굴절됐고요. 골키퍼 고현아가 낚아칩니다. 자, 이제 추격 기회 다시 한번 득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혜은 들어가는 과정 들어나 오펜스 파울. 빠르게 공격 전환해 봤는데 일단 이현주 선수가 이제 코트에서 일어서서 서서히 건너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대의 공격 실패 그 부분이 지금 인천광역시장 입장에서는 득점을 이어져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또 하나의 실책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수공에서의 어떤 실책 그다음에 지공에서의 실책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득점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다시 앞서 있는 경남의 공격이고요. 스틸 시도 이현주가 볼을 살려냅니다. 가유진 들어가는 과정 수비자 파울 수비하던 우회담의 파울이 지적됩니다. 중앙에서 이현주가 경기를 리드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현주 허유진 커핑 김희진의 파울. 이제 5연 패드패 빠져있는 인천광역시청. 자, 오늘도 계속해서 추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남의 공격 이현주 패시브 상황 노루 패스 김보은 나이스 이번 플레이 성공. 이현주의 어시스트 김보은의 득점까지. 아, 오늘 이 두 선수의 홈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컴비 플레이가 굉장히 잘 맞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순간적으로 찔러주는 패스 타이밍 굉장히 절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남다른 시간을 더 보내고 있는 경남에서의 김보은이고요. 이번에도 정현희 선수가 볼을 가로챘습니다. 자, 정현희 선수는 더욱더 성장해가는 모습. 있어요. 지금 연속적으로 공격이 실책으로 좀 실패하고 말았던 인천광역시청입니다. 자, 인천은 뭐 골수가 물론 많이 났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실책을 줄일 수 있는 남은 시간 그런 경기 운영을 해야 됩니다. 예. 자, 1라운드 여섯 번째 경기를 치르고 있는 두 팀이고요. 야, 다시 좋아요. 한번 피벗 플레이 김보은의 연속 득점 이번에도 이현주의 도움을 받습니다. 자, 이현주 김보은의 연속 득점 연속 컴비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노루 패스 김희진이 완벽히 속였고요. 김보은의 움직임도 좋았습니다. 자, 다시 이동을 해서 리턴 패스를 받아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어? 미스 할 거래야지. 지금 캐치 미스하고 이게 몇 개냐. 미스 할 거래. 어? 네. 그리고 먹어도 좋으니까 수비 강하게 붙이라고. 알았지? 네. 그리고 가서 자신 있게 해. 네. 도망다니지 말고 괜찮으니까 넓혀놓고 자신 있게 하라고. 다 알았지? 네. 그리고 너무 쉽게 먹잖아, 그냥 와서. 먹어도 좋은데 강하게 하라고. 알았어? 그리고 미스 할 걸 미스해라 좀. 어? 네. 백포트 하고 끝까지 뛰어, 끝까지! 자, 역시 우필이 플레이 코치도 이 실책 부분부터가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그 이후에 역시 이제 더 적극적인 수비를 주문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타이트하게 해라. 좀 적극적이고 타이트하게 해라라고 얘기했는데요. 예. 자, 괜찮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됩니다. 예. 자, 인천광역시청과 경남개발공사 1라운드 맞대결. 현재까지는 33대 17 경남이 큰 리드폭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제 20분을 넘어서고 있는 후반전이고요. 작전시간 이후에 공격을 시작하는 인천입니다. 김한영. 오해담 주고받고 중앙에서 김한영. 신은주에게 일단은 신은주가 위치를 꾸며서 플레이 이어가고 있고요. 적극적인 수비 파울을 저지했던 노희경 선수입니다. 김한영. 손에 걸렸어요. 다시 살려내는 김한영 선수고요. 김한영 선수의 앞선 롱슛 이후에는 좀 과감한 슈팅까지는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 이번에도 블럭슛. 오해담의 슈팅 김보은의 손에 걸렸습니다. 자, 과감하게 김한영 선수 던지고 패스를 해줘야 되는데 또 박세영 선수한테 막히고 있습니다. 박세영의 슈퍼세이브 그리고 속공전환 김보은. 아, 이번에는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야, 확실하게 신다리 선수의 백코트가 이번만큼은 빨랐었고요. 야, 굉장히 빨랐고 그다음에 이제 뭐 네. 돌파를 해야 되는데 원래 피벗 선수들이 페인팅이 좀 약합니다. 예. 자, 일단은 이번에도 박세영이 속공을 누리는 패스를 뿌려줬는데요. 아, 신다리 선수가 문필이 플레인 코치의 지시대로 또 빠른 백코트를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다시 경남의 공격. 허효진. 노희경 주고받고 정현이에게. 자, 피벗 자리 싸움일 때 김보은 선수가 김희진에게 좀 밀려 있습니다. 패시브 상황. 허유진, 정현이, 럼샷! 골대를 때립니다. 다시 인천의 공격. 신은주, 김한영. 왼쪽 윙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김성우! 아, 윙 포인트! 신은주의 어시스트. 이번에는 왼쪽으로 패스를 물 흐르듯이 잘 전개했던 인천이었습니다. 자, 신은주 선수 파울 안 나오고 절묘하게 옆에서 패스를 해줘서 득점이 나왔는데요. 예. 자, 이런 득점 굉장히 좋은 효율적인 공격입니다. 예. 신은주의 어시스트. 자, 그리고 왼쪽 윙에서 김성은이 마무리를 지었고요. 33대 18이 됐습니다. 다시 중앙에서 이현주가 포즈를 하고 있고요. 허유진에게 이선화. 이현주 손에 걸렸습니다. 야, 됐어요. 스틸 성공. 고현아 골키퍼가 찔러줬어요. 김성은에게 신은주 속공 기회. 신은주 슛 성공. 아, 연속해서 두 점을 만회해가는 인천광역시청입니다. 자, 신은주 선수 정말 오래간만에 속공 득점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윙슛은 한 두 차례 박세호 골키퍼에게 막히고 말았는데요. 이번 속공 플레이는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신은주 선수 원래 뭐 윙슛도 잘 때리지만 특히 속공 득점이 많은 선수거든요. 그렇죠. 오늘 너무 속공 득점이 없었습니다. 중앙에서 돌파 과정. 파울이 시작됐습니다. 김성은의 파울. 33대 19. 자, 여전히 오늘 이현주, 허유진, 정현이가 경기를 잘 풀어가고 있는 경남이고요. 이번엔 정현이의 슈팅 과정. 김성은의 파울입니다. 자, 정현희 선수 좀 더 밀고 들어가서 슛샷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슛을 구사라든지 치밀을 유도하는 그런 플레이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른쪽 윙으로 신은주의 손에 걸렸지만 살려냈고요. 패시브 상황. 전윤아가 투입돼 있는 경남기발공사입니다. 슛 막았습니다. 다시 리바운드 경합. 자, 김한영이 몸을 날리면서 볼을 빼앗아 왔습니다. 김성은. 왼쪽으로 김희진 오버슛 득점. 김희진의 득점도 오랜만에 기록됩니다. 자, 김희진 선수 득점. 그다음에 지금 두세 골의 점수가 속공에 의한 점수이기 때문에 예. 좀 더 남은 시간 이런 플레이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예. 연속해서 석점을 쫓아가고 있는 인천광역시청이고요. 33대 20이 됐습니다. 정현이. 이현주 짧게 허유진에게 3번 두 명의 수비. 이현주 정현이 피벗 투입. 자, 두 명이 가로막았고요. 그 과정 김성은의 파울입니다. 자, 노희근이 휴식을 취하면서 오른쪽 위기에는 전윤아가 투입돼 있는 경남개발공사. 이현주 중앙 돌파 수비자 파울입니다. 위에다 파울. 자, 이제 25분을 향하고 있는 후반전이고요. 패시브 상황, 호핑. 자, 또 인터셉이에요. 아, 스틸 성공 김성은 신은주에게 속공 찬스입니다. 신은주 슛 막았어요. 아, 막았어요. 박세영의 슈퍼 세이브. 자, 잠재하던 박세영이 또 막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속공을 엿봤던 신은주. 그러나 이번에는 박세영의 다리에 막혔습니다. 자, 박세영 선수 노림수를 갖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슛을 던지는 걸 보고 타임사움에서 이겼습니다. 예. 정현이 오른쪽 윙에서 전윤아. 이번에는 고현아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자, 전윤아 선수 투입 이후에 첫 번째 슛을 시도해봤는데요. 33대 20, 10석점 뒤져있는 인천의 공격. 김한영 호핑 속였습니다. 충돌이 있어요. 아, 그러면 득점 성공. 자, 그리고 2분간 퇴장 정현이. 김한영 선수가 시원한 돌파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슛샷에서의 호핑에 의한 돌파, 그다음에 정현우 선수의 2분간 퇴장까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경남에서는 오늘 처음으로 2분간 퇴장을 부여받았는데요. 수비 과정 정현우 선수가 2분간 퇴장을 받습니다. 자, 이제는 수적으로 인천시청이 2분간 유리해지는 상황이고요. 다시 노희경이 휴식을 마치고 투입이 됐습니다. MT골 없이 5명의 공격 시도. 노희영
허유진 신단을 뚫고 들어가서 득점까지 올립니다. 자, 역시 허유진 선수 뭐 안쪽 바깥쪽 페인팅에 대한 힘이 좋기 때문에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빠르게 김성은 윙포인트 김성은 선수입니다. 자, 상대 다섯 명의 수비를 빠르게 공략했던 인천의 윙슛 시도 김성훈이 마무리 짓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전반전부터 시작이 됐다라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는데 너무 늦게 터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인천시청 이 인천광역시청에게도 남은 시간이 이제 4분 안쪽에 시간밖에 남지 않았고요. 2연패 탈출이 다가오고 있는 경남개발공사입니다. 다시 한번 다섯 명의 공격, 앞선 다섯 명의 공격 성공. 이번에 어떨지. 허유진이 볼을 잡고 들어갑니다. 두 명을 뚫고 들어가서 또 한 번 득점 허유진. 자, 역시 허유진 선수 1대1 돌파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득점이 나왔습니다. 예. 김한영 파고들면서 오예담의 득점입니다. 자, 일단은 인천도 두 번의 공격을 수적인 우위 속에 성공했는데요. 수비가 되지 않았던 두 번의 실점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수적으로 위인데도 지금 이 실점을 하고 또 이 득점을 했기 때문에 예, 예 좀 손해를 보는 그런 경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오예담 선수도 이제 수술을 받고 올 시즌에 다시 복귀를 했는데 아, 이 데뷔 시즌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루키였잖아요. 자, 또 부상으로 인해서 또 오랫동안 코트를 밟지 못했기 예, 때문에 경기력이 조금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퇴장 시간은 모두 지났습니다. 정현리 선수가 다시 들어오고 있고요. 이현주, 김성훈의 수비, 다시 정현리에게 패시브 상황. 자, 김보은이 왼쪽 윙으로 이동해 있고요. 슛이 필요한 경남, 오예담이 파울을 끊었습니다. 정현이 슛!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2분 30여 초 남은 후반전, 빠르게 왼쪽 윙에서 오버슛! 또 한 점을 추가하는 김성훈 선수입니다. 김성훈 선수가 후반전 조금 뭐 늦게 발동이 걸렸지만 그래도 왼쪽 윙에서 연속 득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너무 정말 아쉬운 그런 부분이거든요. 정말 좀 더 일찍 이런 부분이 경기력이 나왔으면은 정말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예, 이제 2분 안쪽의 후반전. 다시 오른쪽 윙에는 전윤아 선수가 투입된 경남입니다. 허유진의 패스, 이선화 슛 막았어요. 고현아 골키퍼의 세이브가 추가됩니다. 김성은 이번에 중앙으로 이동했고 오른쪽 내주는 과정, 그러나 패스미스 이현주 스틸. 이후에 우회담의 파울 과정 충격을 입었던 이현주 선수입니다. 자, 지난주는 이제 광주 대국에 패배하면서 2연패 빠졌던 경남, 오늘은 이제 인천광역시청을 상대로 연패 탈출과 함께 시즌 두 번째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공격에서도 굉장히 많은 득점을 하고 특히 박서영 선수가 뒤에서 든든하게 막아주니까 예, 오늘 너무 그 좋은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현주 선수가 계속 플레이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신은재 손 맞고 벗어났습니다. 약 1분이 남은 후반전. 허유진 중앙에서 그러나 스틸! 김성은 속공전환 신단에가 잡았습니다. 슛 성공! 신단의 득점. 자, 확실히 이제 후반전에는 더 많은 속공 플레이를 만들어가고 있는 인천광역시청입니다. 자, 김성훈 선수가 굉장히 리바운드를 하고 반대편에 대각으로 절묘한 패스를 해줬거든요. 예, 좋은 그런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이제 후반 김성훈 선수가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쳐 보였는데요. 자, 하지만 이제 패색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 중앙의 스카이플레이 시도했지만 틀렸습니다. 30초가 남은 후반전, 김성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는 인천광역시청입니다. 오른쪽 윙으로 신단에 허유진이 이제 백코트로 했습니다. 35-25. 자, 이제 20초 안쪽의 후반이고요. 김한영 피벗 투입 실패합니다. 박서영의 패스 전윤아에게. 자, 이제는 10초 안쪽의 시간. 김보은이 일단 템포를 조절했고요. 연패 탈출을 눈앞에 둔 경남개발공사. 자, 이렇게 마지막 1초까지 지나면서 경기 끝납니다. 최종 점수는 35-25. 자, 인천광역시청을 6연패 늪에 빠뜨리면서 2연패 탈출에 성공하는 경남개발공사입니다. 자, 경남은 기분 좋은 2승을 챙겼고요. 그다음에 박서영 선수의 선방 여러 포지션에서 득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승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경기 역시 득점과 어시스트 맹활약을 펼쳤던 정현희 선수가 경기 MVP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박세영 골키퍼가 오늘 득점을 포함해서 아, 정말 다양한 플레이들을 우리에게 선사해줬습니다. 자, 득점, 어시스트.
어시스트 그다음에 선방 오늘 많은 것을 했습니다. 예, 반면 인천은 아쉬움 속에 오늘도 시즌 첫 승을 기록하지 못했고요. 박세영이 버텼던 경남개발공사의 골문을 공략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정인희 선수가 확실히 성장했다는 부분 오늘 경기를 통해서도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정인희 선수가 이렇게 성장을 계속해주고 차세대 대표팀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은 다시 남자부 2라운드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30분부터는 두산과 하남시청의 맞대결이 먼저 펼쳐지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는 SK호크스 그리고 상모피닉스의 2라운드 맞대결 오후 4시 10분부터 JTBC 골펜스포츠를 통해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경기도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청주에서 펼쳐졌던 인천광역청과 경남개발공사의 맞대결 경남의 승리 소식과 함께 여기서 중계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마스의 백상서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박용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